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제 이름은 이재남이라고 하고요. 우리 코스피 CFA 교육과정 그리고 종로에 있는 캐시앤밸류 강남 아이파 모든 CFA 교육과정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EPS 코리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서비스가 되어지죠. 네. 어찌되건 굉장히 날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기 오신 분은 두 부류로 가를 수 있죠. CFA 공부를 확실히 하겠다. 마음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향후에 해나갈 것인가 고민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쪽 부류는 아직 마음을 정확하게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라고요. CF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날 더운데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열정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CFA라는 어떤 거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소개받은 대로 제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가열할게요. 가열을 하고 나중에 우리 김인상 선생님께서 CFA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CFA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어떤 점들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FA란 무엇이냐 무엇인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CFA는 영어로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공인재무분석사 이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근데 원래 공인이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걸 공인이라 하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에서는 주요 자격증들이 민간협회라든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격제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차터드는 민간 인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인증된 자격증이다. 근데 그거를 그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 하게 되면 국제재무분석사 혹은 공인재무분석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FA 유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 하면 전부 다 아시죠? 가장 투자 잘하는 사람. 워런 버핏의 멘토가 벤자민 그레임이라는 교수예요. 그분이 대학에 있으면서 또 그분 또한 실제로 투자를 많이 왕성하게 했어요. 1947년도에 물론 그 전부터 모임들은 있었죠. 그래서 재무론, 투자론, 증권금융시장론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벤자민 그레임이 제창을 해서 1947년도에 Financial Analyst Association이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자본시장에 관한 세미나, 투자론, 증권금융에 관한 세미나를 열면서 CFA 교육체계를 서서히 만들어갔죠. 그래서 1963년도에 1회시험이 최초로 실시됐어요. 1회시험이. 그때 260명 정도 시험에 응시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게 응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평균 성장률 따져보면 CFA 자격증 시장은 연평균 40년에 걸쳐서 뭐 이제 50년이 됐죠. 50년에 걸쳐서 연평균 18% 정도 성장했어요. 어떤 인더스트리도 5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18% 성장하는 그런 예는 없다고요. 그만큼 CFA라는 자격 제도, CFA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 세계적으로 CFA가 11만 명 이상 활동해요. 11만 명 이상 활동한다. 11만 명.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 CFA 숫자는 얼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현재 작년까지 누적된 CFA가 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국에 2011년도 코리아에 처음으로 200명 이상이 CFA가 배출이 됐어요. 200 CFA가 배출이 됐다. 그래서 이때까지 누적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여러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CFA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주변 CFA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른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권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이 35만 명 정도 돼요. 물론 FC라고 하죠. Financial Consultant라든지 FP, Financial Planner, 그 설계사들이라고 하죠. 그 조직은 빼고 정규 인원만 35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판단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1,500명 내외 정도는 한 해에 배출돼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인력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CPA 시장이라든지 변호사들 한 해 1,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희귀한 자격증이 아직도 한국에 소개된 지는 97년도부터 소개됐어요. CFA 교육과정, CFA 자격제도가. 그래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16년, 17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절대적으로 희귀한 자격증이 CFA다 하는 거고요. 연간 국내에서 현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6,0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한 6,000명 정도. 그래서 레벨 1은 6월 달에 시험이 한 번 있고요. 6월 첫째 주. 그 다음에 12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12월에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레벨 2, 6월에 한 번. 레벨 3, 6월에 한 번. 한 번 있다. 그래서 CFA는 레벨 1, 2, 3 해가지고, 최소, 아무리 빨리 합격하더라도 횟수로 3년이 걸리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의사결정할 거는 매년 한 번씩 시험을 보는 CFA 자격증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내 꿈을 달성하는데 CFA가 꼭 필요하냐 하는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연간 교육비도 또한 200만원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한 60-70% 선에서 하실 수 있지만 연간 교육비도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레벨 1, 2, 3 스트레이트 패스를 하더라도 600만원이 소요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CFA 응시를 어떻게 하고 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합격자 발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이 CFA 스터디 가이드 있죠? 여기에 전부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아니에요. CFA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일목요연하게 전부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CFA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 알고 있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 드린 자료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CFA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CFA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CFA 스터디 가이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년간을 거치면서 꼭 수험생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 이 위주로 이 스터디 가이드에 전부 되어 있다고요.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 이 공개 설명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CFA의 핵심 뼈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굵직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굵직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CFA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CFA가 어디에서 그럼 활동을 하느냐 하고 CFA 자격증을 땄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베네핏, 혜택은 어떤 거냐, 그게 제일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CFA 활동 분야는 일반 기업으로 크게 나눈다면 일반 기업에서는 재무 기획 업무를 해요. 재무 기획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재무 기획 또 더 나아가서 회계 파트에서도요. 회계 파트에서도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현금으로 추정하고 그 예측하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난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혹은 생산 관리에 관심이 있다. 인사 관리에 관심이 있다. 내가 그쪽으로 나갈 분야다 하게 되면 CFA를 공부하시기보다는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심화됨에 따라서 증권금융 파트에서는 반드시 CFA가 리퀘어먼트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CFA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들었고 희귀한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향후에 가게 되면 CFA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증권금융파트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하죠.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도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이런 데 가면 대부분 증권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국내에서도 증권금융파트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CFA 자격증 최소한 레벨 1, 레벨 2 정도 패스한 사람들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기관들 같으면 CFA 레벨 1 자격증이 없으면 인터뷰 기회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국내 자격증 통해가지고 스펙 쌓는다고 해서 증권 3종이다 증권 5종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레벨 2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인터뷰 기회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금융파트에서는 CFA가 거의 requirement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라든지 국가원이라든지 정부기관들 규제기관 그 다음에 학교 있죠? 학술단체들 학술기관들 이쪽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0% 이상이 증권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기업, 재무, 일반 기업이나 컨설팅 컴퍼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감원이라든지 한국은행 뭐 이런 정부기관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있죠?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한 3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득 혜택이었던 거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공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길러져요. 증권금융파트에서는 누구하고도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토픽이라도 충분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우선 실력이 길러진다. 그래서 사실은 CFA 레벨 1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원리를 전부 이해하신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금융 자격증은 공부 안 하셔도 돼. 따로 우리나라 증권금융에 관련된 법규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그 금융윤리라든지 시험에서 이렇게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CFA 윤리에서 원용되는 것들이라고요. 원용되는 것들이고 여담입니다만은 처음에 왔을 때 금융윤리다 그 교재는 제가 만들었어요. 금투협에서 사용하는 교재, 그거는 제가 만들었던 교재라고요. 처음에 한 40페이지 정도 시작했는데, 거기다 각종 사례들 붙이고 이래가면서 지금 한 200페이지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 혜택으로는 우선 철저하게 실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격증 수당이 있는 회사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자격증 수당을 준다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이 최고 걱정이죠. 그다음에 그 조직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과연 제때 승진하고 제때 내 일에 대해서 적정한 셀러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최대 관심사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취업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제가 굉장히 극적인 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한 분이, FC예요. 내가 보험회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보험회사라고. 그래서 CFA 공부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CFA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국내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여러분 AC 알아요? 뭐 AFPK, CFP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 꿈은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로 남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서 조직으로 들어가서 가치평가라든지 우형관리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 상담을 했을 때 내가 CFA 공부를 해라 꿈을 가지고 매번 인사상담할 때 그쪽으로 어플라이를 했죠. 근데 안 되다가 작년에 CFA3를 합격했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법인 가치평가팀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설계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다가 본사 그 법인 파트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CFA가 자격증으로서 희소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CFA 공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누구보다도 칼피던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러다 보니까 전직에서도 유리하고 연봉협상에서도 유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CFA의 연봉과 아닌 사람들의 연봉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학문이냐 할지 모르지만 정확해요. 통계학에서 예외라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현상은. 그 일본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들도 CFA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 number of service year 고용기간을 똑같게 해놨을 때 10% 이상이 차이 나요. 미국 같은 데는 보통 40% 가까이 차이가 나요.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그래서 CFA 취득 혜택은 어떤 거냐.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믿을 수 있는 실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력을 취득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것이 평생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나를 지켜주지? 반드시 지켜주는 날 옵니다. 반드시 지켜주는 날 온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목요연하게 테이블을 통해서 전부 스터디가에 돼 있으니까 요 정도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CFA에서 뭘 배우느냐. 시험과목. 시험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을 거예요. 시험과목. 그래서 증권금융파트에서 일을 하고 재무기획파트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기획이라는 것이 플래닝이잖아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시장.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채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 채권 가격을 알려면 이자율을 알아야 되거든. 예측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제학. 기초 과목으로요. 경제학. 그 다음에 통계학. 그 다음에 전부 다 기업 활동이라고 해서 기업을 둘러싼 재무 활동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재무관리. 재무관리.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 활동은 전부 다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재무제표로 나타나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비즈니스 랭귀지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랭귀지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재무제표 분석. 요게 가장 기초 과목이에요. 가장 기초 과목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치평가로 넘어가요. 이게 과목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평가로서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파생상품 있죠? 선물, 옵션, 수합,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는 게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라고 하죠. 대안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자산을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자산 운영,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란 말이에요. 자산 운용 또한 개인 투자자가 있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내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 하이네트워스 웰스 인베스터 이런 사람들은 자산 운용에 관해서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개인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기관 투자자들 연금 기업의 연기금이라든지 보험회사 은행 뭐 이런 각종 기관 투자자들, 또, 증권회사들도 자기 자본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산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했어요. 기관들의 자산 운용 파트. 이거 신경 쓰고요. 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관리 측면을 배우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전 과목에 걸쳐서, 레벨 1, 2, 3에 걸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ethic이에요. 투자 윤리. 이게 전체 비주, 투자 윤리는 레벨 1, 2, 3에 따라서, 전부, 레벨 1에서도 투자 윤리가 시험이 나오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이것도, 1, 2, 3에서도 공통적으로 나는 것이 이 투자 윤리란 말이에요. 투자 윤리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거의 기본 개념을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시장 구조들.
각종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 구조들은 어떤 거냐. 레벨 1에서. 메이직 컨셉을 배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시험은 주로 레벨 1에서는 이쪽에서 주로 많이 나요. 이쪽에서. 가장 기초 개념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가장 기초 개념에다가 조금 더 어드밴스된 경제학의 내용, 통계학의 내용,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약간 어드밴스한 타픽,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의 어드밴스한 타픽에다가 레벨2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대안투자물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가치평가가 시험의 타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가치평가가 시험의 타픽이다. 그 다음에 레벨3에서는 자산운용과 운영관리가 시험의 포커스가 돼요. 물론 이때도 레벨3에서도 주식채권 파생상품에 관한 어드밴스한 내용 실무로 하면서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똑같이 테스트가 되어져요. 그래서 CFA 교육과정은 레벨 1, 2, 3가 연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똑같은 토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만 공부한다면 자본시장의 주요 컨셉들 또 일반 기업에서 재무 기획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일반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업무를 누구보다도 컨피던트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이게 시험 과목이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과목들 보시면 아무래도 경상계열 경제학과나 그 경영학과 나온 그 저기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좀 더 유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개념하고 시장 구조 주로 여기서 관련된 기본 컨셉들하고 이것들이 거래되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 토픽 중에서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컨셉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레벨 3에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한테 돈이 주어졌다. 자산운용을 해봐라. 자산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필연적으로 자산운용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 택스 문제. 이런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 전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짜증난다. 그래서 CFA 시험 과목들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더라도, 이거,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 재무 기획 업무를 컨피던트하게 수행하고, 자본시장에서 증권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정도 뉘앙스는 올 거예요. 그래서 각 레벨별 구체적 과목들 출제 비중은 거의 도표로 전부 적혀 있어요. 그 스터디 가이드에 전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할 수도 있어요. CFA 시험 유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유형은 레벨 1에서는 오전에 120문항, 그 다음에 오후에 120문항. 그래서 3지선다형이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보고요. 오후에 3시간 봐요. 3시간이면 180분이죠. 근데 문제는 몇 문항 나온다고요? 120문항 나오지? 120문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1분 30초. 간단히 기본 원리 중심으로 시험에 나와요. 기본 원리 중심으로 시험에 나온다. 근데 레벨 2에서는 틀려져요. 레벨 2는 시나리오형 문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이템 셋 스타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템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식 가치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가치평가하고자 하는 타겟 컴퍼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런 식으로 에세이 스타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짧을 때는 두 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길 때는 한 석장 반까지도 가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 준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주고 이 기업을 가치평가해봐라 해서 이거를 한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한 아이템. 한 아이템이다. 아이템형.
아이템 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시나리오형 문제가 되는 거지. 한 시나리오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이게 10개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10개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오후에 10개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오후에 10개의 시나리오. 한 시나리오당 6문항씩 주어져요. 한 시나리오당 6문항. 6문항.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6 하니까 60문항이 되는 거지. 시간은 똑같아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레벨 1, 2, 3 똑같이 6시간 시험 보는 거라고요. 6시간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3시간에 60문항을 풀려 그러면 3시간이면 180분이지. 60문항이니까 이제 한 문항당 몇 분에 푸셔야 되는 거지? 한 문항당 3분에 풀어야 되는 거죠. 3분에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문항당 1분 30초만 풀 수 있었지. 이때는 한 문항당 3분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빠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를 하고서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리딩이 매우 중요해져요. 리딩 스킬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레벨 3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벨 3는 오전 3시간에 에세이 스타일이에요. 라이팅이에요. 오전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 주어진 상황 하에서 혹은 이 기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봐라. 이걸 영어로 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논술형 스타일을 쓰듯이 장황하게 쓰실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런 능력도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몰포인트 스타일이다 해서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쓰는 법을 수업시간에 전부 배우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저희들이 요 3지선 다이어로 바뀐 것도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레벨 2도 옛날에는 오전에 에세이 스타일이었어요. 레벨 2도. 근데 레벨 3도 오전에 에세이가 조만간 아이템 셋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해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게 바뀌면 여러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간은 똑같이 10개의 시나리오가 주어져요. 10개의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6문항씩 60문항. 그래서 60문항을 풀어야 돼요. 똑같이 레벨 2처럼 한 문항당 3분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가지고 레벨 1, 2, 3를 통해서 이런 시험 유형을 거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영어가 약하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털썩 날 수 있지. 이게 영어 시험인데 내가 과연 풀 수 있느냐. 영어가 짧아서 떨어졌다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제가 판단해서는 그 열정이 모자라거나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떨어지는 거지. 수업시간이 200시간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영어 교재로 쭉 수업을 듣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영어 실력, 리딩 스킬, 라이팅 스킬은 생긴단 말이죠. 생기게 되니까 영어가 조금 약하신 분들도 영어 때문에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레벨별 출제 난이도는 어떻겠느냐, 이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레벨별 난이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벨별, 난이도하고,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로 해야 될 거냐. 학습량이 있죠? 학습량. 이 학습량에는, 주도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피동적으로 듣는 거, 이거는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주도학습.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습량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공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공부량을 철저하게 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봤어. 여지까지. 제가 수강생들하고 얘기,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벨1을 100%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 난이도다 본다 그러면 레벨1에서는 그
전 세계 CFA 수험생들 10만 명이 넘어요. CFA 수험생들도 활동하고 있는 CFA는 11만 명이 넘고 그 아케이드 조사 보면 그 거짓이 없어요. 250시간 플러스로 나와요. 레브반 수업 시간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300시간 정도는 레브로안은 30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6개월간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10개월간 공부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 6개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 200시간에다가 300시간 하게 되면 500시간이죠. 이거 그러면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꽤 시간 되잖아. 80시간 이상 월. 이거 확보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랩으로. 300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시험을 합격 확신하셔도 좋아요. 합격 확신하셔도 좋다. 이걸 난이도를 100%로 본다면 랩으로 안에서는 주로 뭘 배운다고 그랬었죠? 아까 그 열거됐던 과목들의 기본 개념을 배운다고 그랬었죠?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다. 근데 랩을 2에서는 이 난이도가 푹 깊어져요. 가치평가거든. 현대 투자론 재무론의 가장 엑기스를 배워요. 가장 엑기스. 주식의 가치평가, 배당금 할인 모형,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각종 상대가치법, 이런 것들 통해서. 선물, 코스업 캐리, 보유보관 비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옵션의 가치평가, 블랙숄스 옵션 프라이싱 모형, 뭐, 그 다음에 마이너 매출이 모형, 전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합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채권이라는 관점에서 가치평가를 할 수도 있고 선도계약이라는 관점에서 가치평가할 수 있고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각종 대안투자물을 어떤 식으로 가치평가할 거냐 하는 걸 여기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히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제 견해예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라고 믿는데 이건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레벨 1이 100이라 그러면 최소한 150%는 되지 않겠냐 난이도가. 그래서 합격을 확신하시려 그러면 45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핵심은 가치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치평가다. 이해되세요? 가치평가가 되고 레벨 3는 이 학습량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최소한 레벨 1에서 했던 거에 두 배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합격을 확신하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3의 시험의 포커스는 자산운용과 그에 따른 우형관리 및 실무문제라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될 많은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제가 판단해서 레벨 3는 자산운용 파트가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한 60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벨 3가 제일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량이 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난이도는 레벨 1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0% 정도. 그래서 현대 재무론, 투자론을 공부를 좀 했다 하게 되면 최소한 레벨 2까지는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 공부 좀 이 사람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CFA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장 재밌게 공부하는 레벨이 레벨 2가 되겠어요. 각 그 중요 자산들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 정도로 돼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합격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할 건데 합격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내가 영어 수준 필요한 영어 수준은 어떨 거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어는 걱정하실 필요 있다고요. 걱정하시면 하실 필요 없다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꼭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자동적으로 영어 실력은 길러진다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길러진다. 근데 문제는 합격률이 최근에 와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45%에서 레벨별 한 50%였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0.5 레벨 안에서도 패스율이 50%고 50%라 그러면 이게 0.125밖에 안 되지? 이해됐어요? CFA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레벨 안에서 합격률이 뭐 50%다. 뭐 본 사람 중에서 절반은 합격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로 자격증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지. 레벨 2도 공부하셔야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합격률이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연구소
물론 스터디 그룹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특정 스터디 그룹에서 뭐 대부분 다 합격 한 명만 떨어지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스터디 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70% 이상이 되는데 월드와이드 합격률이 올해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게 레벨 1이 38%고요. 레벨 2가 43%, 그 다음에 레벨 3가 한 49%. 저희 연구소 합격률은 월드와이드 높았어요. 월드와이드보다. 근데 최근에 와서 저희 연구소 합격률도 줄어들어서 제가 많이 속상한 부분이에요. 아, 그런 부분은 그 수험생 숫자들이 좀 늘어나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시야렛하게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그 합격률을 좀 갉아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쉬운 시험은 아니다. 하지만 똑같은 토픽을 레벨별로 틀리게 하면서 포커스를 틀리게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이 CFA 자격증을 따는 동안 엄청난 실력과 내공이 길러질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지요. 대학원은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CFA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레벨 1, 2, 3 스트레이트로 패스한다고 해서 하면 200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몇 개의 교육과정 빼고는 CFA 교육과정만큼 체계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디 가나 MBA 스쿨, 미국에서도 MBA 스쿨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3년간에 걸쳐서. 저는 MBA 할 때 우리 전 부전공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MBA 할 때 컨센트레이션, 이미 카나믹스로 했어요.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물론 MBA에서는 인사관리, 마케팅의 코어 과목도 배웠지만은 MBA에서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현업에 계시는 분들,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명함 받아보면 이름 뒤에다가 CFA, MBA보다 CFA를 먼저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CFA가 그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도 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스폰서 유니버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게 CFA 스폰서 유니버시티예요. 그 파이낸스 교육 과정을 원용해서 설계하겠다 하는 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스폰서 유니버시티가 될 수 있어요. 뭐 대학에 돈을 주겠다는 뜻, 대학이 CFA 협회에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국 같은 데 하버드, 코넬, 유수한 대학들에서 그 CFA 교육 과정을 스폰서 해 주고 있다고요. 그 일부 대학들은 파이낸스 미국에서 파이낸스 박사 받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파이낸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죠.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경영대학 내에서도 우리나라 그렇지 않지만 연봉이 두세 배씩 차이 나요. 파이낸스 선생들하고 아닌 선생들하고. 물론 리서치 실력이 많이 달려있지만 경제학과 교수도 보면 두세 배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버니까 유수한 사람들이 응시하죠. 중국, 인도 뭐 이런 데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파이낸스에 어플라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낸스 PhD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는 그 자체가 굉장히 권위 있는 대학이에요.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파이낸스 PhD 프로그램을 설강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학교에 뭐가 받쳐줘야 돼요. 거기 어드미션 받기도 어렵고요. 근데 일부 대학들에서는 CFA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렇게 되면 PhD 교육과정이 긴 데는 한 4년, 뭐 이렇게 짧은 데는 3년 6개월 정도 해요. 쭉 리서치 메소드 과목 1, 2학년 때 배우고 코어 과목 배우고 한 3년 6개월 배우고 나서 컴프리헨시브 이그잼이라고 해요. 종합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종합시험을 면제해줘요.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 정도 알 거는 대충 알았다. 이래도 논문 써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권위 있는 자격증이고 또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데는 쉽지 않은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아, 내 합격률은 내가 평균적으로 우리 코스피에서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해도 레벨 1 40%에서 50% 안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 반은 70% 이상 합격률이 나와야 된다. 옛날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가면서 그게 자꾸 안 돼. 월드와이드 합격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거나 비슷해서 제가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그쪽이에요. 그리고 영어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레벨 3 라이팅 그 에세이에 준비하는 것마저도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그거 대비해서 강의 시간에 볼포인트 스타일로 답안 작성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CFA 공부를 할 때 교재가 있어요. CB라고 그래요. 커리큘럼 북. 스터디 가이드에 전부 나와 있어요. 커리큘럼 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면 응시하겠다 해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요 책이 레벨 1 같은 경우 이렇게 여섯 분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섯 권. 이거를 전부 읽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은양이 아니죠. 몇천 페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요약 정리한 것이 슈에이처 노트예요. 슈에이처 노트 또한 두께는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리딩의 양은 커리큘럼 북의 한 3분의 1 조금 넘어요. 3분의 1 정도. 여기 3분의 1 이상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커리큘럼 북만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좋죠. 풀타임으로 그 시간이 돼서 공부를 그렇게 우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라인 바이 라인, 챕터 바이 챕터, 커버 투 커버 완벽하게 읽으시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이 안 돼요. 요즘 대학교 뭐 3, 4학년 학생들도 뭐 취업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현업에 있다 보면 각종 프로젝트 걸리죠. 그 쉽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라인 바이, 커버 투 커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슈에이처 노트를 추천을 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 리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레벨 2, 3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1에서는 슈에이처 노트로 공부하시고, 리딩 스킬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나 이번 학기에는 주식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다. 채권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게 되면 주요 과목,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만 가지고 해서 읽으시면서 리딩 스킬 키우고 나머지는 슈에이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우리 연구소 교육과정은 슈에이처 노트 중심이에요. 슈에이처 노트 중심하고 선생님들의 일부 핸드아웃.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북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슈에이처 노트에다가 세 권의 커리큘럼 북스를 사용해요. 커리큘럼 북스를 사용한다. 이때는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레벨 3에서는 슈에이처 노트에다가 세 권의 커리큘럼 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 교육과정이 여러분들 합격에 가장 그 최적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CFA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도 별로 없지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교육과정 우리 코스피에서 하는 거에 등록을 하셔라 하는 의미로 좀 자랑 좀 할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여의도에는 코스피가 있어요. 그리고 종로 2가 YMCA 빌딩에 캐시앤밸류라고 있단 말이에요. 캐시앤밸류. 이건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강남에는 아이파에서 진행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다른 데 가서 강의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패스코리아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죠. 지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CFA 교육과정은 그 합격생들을 저희들이 배출해 왔고요. 제가 99년도부터 강의했거든요. 저보고 국내에서 CFA 교육 전문가를 꼽아라 하기엔 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제가 좀 서운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맡는 과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의 열심히 잘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99년부터 지금 이제 횟수로 14년 됐나요? 14년 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상계열을 나오지 않았거나 하신 분들은
이 재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이 뇌 구조가, 뇌 회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프리CFA 과정이 있어요. 프리CFA 과정도 있다. 아, 그래서 이 프리CFA 관련된 교재 또한 스위스에서 나온 CFA Fundamentals라는 교재를 사용해요. 영어로 된 교재. 그것 또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스위스에서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휘저 그 케플란이죠. 저희들하고 뭐 한 지금 99년도부터 제휴관이 있으니까 14년 5년째인가요? FRM 시험도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FRM 교육사업도 케플란사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리CFA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메인 코스 있단 말이에요. 메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 과정이 끝나게 되면 파이널 리뷰 있어요. 파이널 리뷰 약 30시간 전후. 그리고 메인 과정에서 매 과목이 끝나면 과목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과목 모의고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 이게 받쳐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교육 과정에 성실하게 쫓아오신다 그러면 합격에 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시간 가장 길어요. 국내에서 어떤 교육 과정보다도 교육 시간이 가장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위 말해서, 사이비를 길러내면 안 되죠. 절대로. 진정한 전문가를 한번 양성해보자 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제가 코스피 교육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 교수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 첫 직장이 코츠라고, 그래서 조인트 벤처. 해외 합작 투자 업무 했었고요. 함성으로 옮겨서 무역업 했어요. 수출업 하다가 저는 사실 원래는 무역업에 관심이 있어요. 크게 한번 사업 해보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까지 가버린 거죠. 그 선물 옵션 배우면서 저는 사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잤어요. 왜 저런 게 한국에는 없지? 우리나라는 왜 없지? 저런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또 컨설팅을 하는 것도 나의 한 길로서 보람 있는 길이겠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교육 사업을 시작하죠. 교육하고 컨설팅. 요즘은 컨설팅은 많이 줄였어요.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힘들어서. 어찌됐건 저희 교육과정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오늘 이 공개 설명회를 주관하는 선생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큰 꿈을 가져라 이 말씀 드릴게요. 큰 꿈을 설계해라. 오늘 그 CFA 교육과정이 지금 제 공개 설명을 듣고서 내한테 맞는 자격증이냐 아니냐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으라 믿어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면 큰 꿈을 세우셔서 그 길대로 가세요. 인생 살다 보면 꿈만 꿈밖에 안 보여요. 진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스터 곽 같은 경우도 그분이 그대로 그냥 나 설계사로 남겠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설계 업무하고 있었겠죠. 필드에 나가서. 그렇지만 자기가 꼭 나는 본사로 들어가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가치 평가하고 그 기획 업무 금융기관을 운영해보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 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던 거는 바로 그 사람의 꿈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설계하고 그 허황돼도 좋아요. 젊었을 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황돼도 좋고 그다음에 그 꿈이 정말로 실현되고 또 근접하게 그 큰 꿈이 여러분들 정말 성공으로 이끌어 주려면 실력이 받쳐줘야 돼요. 실력이 받쳐줘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학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원을 간다든지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훈련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드문 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재무기획 업무를 하겠다. 회계 업무 파트너에서 뭐 한다. 혹은 증권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겠다 하게 되면 CFA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꼭 알아야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CFA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날 배워서 그날 바로 현업에서 쓸 수 있어요. 현업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쉐저 그
커리큘럼북이 전체 시험의 범위가 아니에요. 커리큘럼북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일부는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LOS라는 게 있어요. Learning Outcome Statement가. 이 LOS에서만 시험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LOS는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저기, 마디어브 날리지 커미티가 있어요. CBOK라고 해서. 그쪽에서 딱 정해서 요런 것들이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혜자 노트를 LOS 순서에 따라서 쭉 정리된 책이란 말이에요. 수혜자 노트 밖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잘 믿고 따라오시고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할 때 내 인생의 큰 꿈이 어떤 거냐 이런 거다. 그리고 그 꿈을 받쳐줄 수 있는 실력을 어떤 식으로 배양할 거냐. 저는 제가 하는 교육사회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CFA 교육과정에 한번 매진해봐라 하는 것을 강권하고 싶어요. 충분히 값어치 있는 길입니다. 충분히 값어치 있는 길이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이 CFA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자격증이 물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자격증이에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소위 말하면 스펙이지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스펙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실력이다. 내가 실력을 쌓는 과정 그리고 실력을 쌓았다는 걸 증명해주고 내가 나를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증표로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스텝 바이 스텝 전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공개 설명 끝나고 저랑 우리 교육팀장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희상이라고 하고요. 1, 2, 3에서 윤리랑 그 다음에 재무관리랑 포트폴리오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수강하시게 되면 보실 거고요. 저 이제 현직에 있고 저는 회계법인 다니고 있거든요. 4대법인 중에 하나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는 이제 FAS라고 하죠. 흔히 증권가에서 M&A나 IPO나 구조조정 쪽 하는 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이제 일하다가 와가지고 막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으면서 그냥 빨리 정리했는데 두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라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베네핏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베네핏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분들 많으세요? 학생분들 한번 소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학생분들 많으시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직장분들 학생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먼저 연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앞에 여자분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아, 결혼하셨어요? 아직은 결혼 안 하시고요. 남자친구 연봉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스탠다드 있잖아요. 그냥 지금 말고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 남자친구가 나중에 한 10년? 지금 말고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질러보세요. 어차피 뭐 모르는 거잖아요. 질러보세요. 예? 네? 잘 모르겠어요. 뒤에 여자분 옆에 남자친구분이시죠. 네, 한번 질러보세요.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많이 지르세요. 많이 지르셔도 돼요. 8천 정도? 옆에 남자분한테 질문해볼게. 난 이 정도 벌어줄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벌어줄 수 있으세요? 이 정도 벌어줄 수 있다.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벌어줄 수 있다. 한번 질러보세요. 이 정도 벌어줄 수 있다. 어차피 모르잖아요. 네. 8,100? 8,010? 8,001? 어느 정도? 재작년, 2008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7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탑20 헤지펀드 메이저가 전 세계 기준으로 탑20 20위권에 안에 들은 헤지펀드 메이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신 분 혹시 아세요? 100만이요? 네, 1조 원 정도였어요. 1 빌리언 달러였어요. 2009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연봉이 확 깎여요. 얼마나 깎였을까요? 네, 그래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30% 4,500억이었어요. 깎여가지고 1년에 벌어들인 돈이.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죠. 그 다음에 얼마 벌었을까? 2009년도에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탑10 같은 경우에는 2조 원까지 거의 다 쳤었어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들고 해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결국에 가셔야 될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직장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디시즌 메이킹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디시즌 메이킹,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정도 연봉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디시즌 메이킹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이라든가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라든가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라든가 자격증이 CF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회계 부분에 있고 회계사가 있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룰을 가르쳐주고 그 룰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결론이 있는 거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거기다가 백데이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해나가시면서 결국에는 다 아시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죠. 밑에 애들 없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밑에 애들 들어온 애들 보면요.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노인들이 돌아가시지를 않죠. 너무 건강하시죠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복지비는 갈수록 늘어날 거고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굳건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시면 돼요. 아직 애들이 많이 나고 노인분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나라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애니웨이 그래요.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그잖아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격증을 공부를 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이제 디시즌 메이킹 쪽으로 포커싱이 되는 거는 CFA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10과목이라는 과목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1차, 2차 가면 3차 가면 14과목을 배우실 텐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영역을 다 배우세요. 주식, 채권, 파생,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한 번씩 다 터치를 하세요. 경제학, 통계학, 뭐 회계학 다 터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디시즌 메이킹을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게 느리시면 안 돼요. 빠르게 가셔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터치하시고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하라고 하시겠죠. 목사님한테 가면 당연히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부적정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코스트는요 굉장히 커요. 2년, 3년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2, 3년에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세요. 백수가 아니면요. 백수는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힘드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9월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6월 초에 있는 줄 아세요. 6월 초에 있는 줄 아시는데 6월 첫째 주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5월달까지밖에 없으세요. 그럼 9개월이거든요. 9개월인데 이 중에서 이제 주말에 이틀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죄송합니다. 52주죠. 1년에 52주고 9개월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 나올까요? 39주 나오나요? 39주가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39주가 남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부한다고 치시면 72일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땅하고 시작을 하셔도 공부할 시간 72일 남으셨어요. 얼마 안 남았죠. 학원 강의가요 쭉 들으셔도 저도 이제 하면서 들어봤지만요.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시험이 굉장히 지저분한 기간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요. 5월달 정말 예쁘잖아요. 벚꽃 피고 아시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빨리 안 끝내시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시간적인 부분. 젊으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 자기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3년 혹은 4년 혹은 5년, 10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 정도 시간을 쓰시고 투자를 한다는 건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어린 딸아이가 웬 처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러신 분도 저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시는 게 좋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코스트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베네핏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네핏이라는 게 솔직히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CFA는요, 착각하시는 게 이게 Certifie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인이 아니고 차터드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자기 수여하는 거 있죠. 기사 자기. 그러니까 이 정도 네가 공부를 했고 이 정도 퍼포먼스를 냈으면은 아 너는 이 정도 자격이 있는 애야라고 차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핏이 없어요. 개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가서 다른 거를 알아보세요. 로스쿨. 아 오늘 봤네요. 1년 남았네요. 죄송해요. 우선 베네핏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베네핏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저한테 물으시면요 일화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산에 두 사람이 등산을 갔대요. 근데 곰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곰을 만난 거예요. 이 곰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신발 끈을 묶어 신더래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야 지금 빨리 도망가도 곰한테 잡아먹힐랑 말랑인데 너는 왜 신발 끈을 갈아 신고 있니? 다시 묶고 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어.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러고 했대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경쟁하실 거잖아요. 개인이 경쟁하는 시대예요. 그 조직 안에서 직업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만요. 직장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럼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내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날까 뭐를 할 거라고 뭐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없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의 베네핏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레버리지는 이걸 한다고 개런티가 되는 건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개업도 못하고요. 그잖아요. 이거 명함 내밀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쵸? 합격증 오면요. 무지하게 커가지고 라면 받침으로도 못 써요. 근데 제가 느끼는 베네핏은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될 놈은 뭘 해도 잘 되고 못할 놈은 뭘 해도 못 되고 CFA 따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했을 때 베네핏은요. 레버리지라고 아시죠? 확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대인데요. CFA를 따고서 제가 강의를 여기서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학원 강의도 나가거든요. 카이스트 대학원 강의를 제가 실무 강의를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물론 아시는 분 통해서 이력서를 넣고서 추천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교수님들도 CFA 있으면은 가르치는 거 그냥 지식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를 안 하세요. 그런 점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베네핏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딴다고 개런티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중에서 이제 열 과목 배우시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실 건지 베네핏을 찾는 거 그건 자기가 찾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끝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지식적인 면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해외 IB들, IBD 같은 데서 인터뷰를 많이 보는데 지식적인 면에서는 물론 제가 영어가 좀 짧아요. 근데 지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거에서 후달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다른 면이라고 하면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식 분할 얘기 찌라시에서 돈 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 건 아시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분할이라고 한대요. 주식분할을 하고 자사주매입을 한대요.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신문을 보면서 아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죠. 근데 자사주매입을 하고 근데 이재용 씨가 뭐 어떻게 한다는데 이재용 씨한테는 꽂혀가지고 좋겠다 부럽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신문이. 근데 그런 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터치를 한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 얘기는 제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하는 요령은요. 공부하실 분 있으세요? 다 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하실 건데 공부는요. 깊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깊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1차, 2차, 3차를요. 부드럽게 한 번에 그 슬럼프 없이 빠져나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뒤에 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럼 답변 좀 해주세요. 1번 커플은요, 만나가지고, 첫날이요, 남녀 간의 진도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면 100까지 뺀 거예요. 오케이, 1번 커플. 2번 커플은요, 그냥 만나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둘 중에서 손 정도는 먼저 잡을 수 있는 커플이 어느 커플일까요? 2번이요? 2번이요?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만나자마자 손을 잡아요? 안 해보셨는데 소개팅 해본 분 안 계세요? 1번 커플이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학원 강사는 주선자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랑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선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게 공부를 파주시느냐가 두 번째, 세 번째 공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첫 번째 공부하실 때 쭉 깊게 파셔가지고 쭉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공부할 때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깊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돌아가면 솔직히 이거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도 세 번 그렇게 깊게 또 파셔야 돼요. 깊게 파시고 쭉 나가세요. 세 번째 나갈 때도 또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두 번 정도 공부를 깊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루하시죠. 아까 열정으로 오셨는데 벌써 지루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세 번째 볼 때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볼 때, 그 다음 네 번째 적어도 볼 때는요, 속도가 정말 굉장히 빨라져요. 왜냐면 공부를 깊게 했기 때문에, 공부란 게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꽃이 핀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 과목에 그때는 통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거 저는 보지 말라 그래서 너무 후기를 맹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얇게 공부를 하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얇게 보잖아요. 문제를 조금만 꼬아내면 풀지를 못하세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 정도는 꼬아내거든요. 설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되겠어요? 근데 꼬아내시면은 문제를 못 푸세요. 근데 회독수는 많거든요. 이런 분들. 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6회독, 7회독, 10회독까지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꼬아내면 못 푸세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가서 학원 욕을 하기 시작하세요. 강사 욕을 하기 시작하세요. 열심히 봤는데 안 푸는다고. 그런 다음에 스터디를 찾아가지고 스터디 물을 흘리세요. 그런 다음에 스터디에서는 이제 자료빨이라고. 시험은 자료빨이라고. 소스빨이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를 깊게 하셔가지고 쭉 빼시면요. 2차, 3차, 그리고 인터뷰 보실 때, 학생분들 인터뷰 보실 때도 이거 진짜 실무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질문들. 그러면은 그때 공부를 깊게 안 하시면요. 공식적인 것만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깊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스터디 이제 조직을 해주시면서 만나실 건데, 이건 제가, 저는 스터디를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밥터디를 했어요. 밥터디 뭔지 아세요? 밥만 먹는 스터디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공부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요, 혼자 하시되요. 혼자 하시되, 밥만 같이 드세요. 서로 이제, 그런 거죠. 쟤도 공부하고 있고 나도 공부하고 있구나. 5월달인데 쟤도 외롭고 나도 외롭구나. 그 정도 위안함만 얻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위안함만 얻으시고 정보 공유만 하시고 공부는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남한테 이걸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너무 깊게 막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건 좋으세요. 왜냐하면 정보 공유도 되고 마음의 위안도 좀 얻으세요. 그잖아요. 5월달에 되게 예쁘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스터디는요. 밥터디 위주로 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험 막판 가면요, 그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그러니까 과목이 열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진도가 많잖아요. 책도 많고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 꼬아낸다고 했는데요, 엄청 깊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깊게 공부하러 했던 건 합격이라든가 2차, 3차를 위해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험 자체만 놓고 보면은 공부한 사람이라면 풀 수 있게 나와요. 그 정도 꼬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공부량이 한국 시험에 비해서 많이 깊지 않거든요. 컨셉은요, 공부를 합리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 난이도로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깊고 정말 깊게 나오면은 이제 쪽집게 강사, 쪽집게 학원을 찾아가셔야죠. 시험이 어렵고 그 다음에 한정된 파트에서만 나오면 한국 회계사가 그렇잖아요. 쪽집게가 유명하죠. 근데 시험이요 굉장히 넓게 나오니까 굉장히 오버롤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깊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한 과목 한 과목 조금 더 아까 말했잖아요. 삼지선 다양이에요. 그러면은 30%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 하나만 속관해도 갑자기 50%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는 과목 없이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고 2차, 3차 가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썼던 학습일지라든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오실 거라는 건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질문 받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갈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나중에 따로 나오시면 안 받을 거예요. 그냥 끝나면 전 또 집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요. 하나 해주세요. 네. AICK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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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질문을 다시 반복할게요. 왜냐면 마이크에 안 들어가거든요, 질문이. 그러니까 KICPA랑 CFA랑 비교를 하신 거죠.
제가 전 AICPA고요. KICPA랑 CFA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회계법인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KICPA 같은 경우에는요, 재무관리라든가 회계 과목에서 굉장히 깊게 배워져요. 그리고 재무관리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파생이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어쨌든 현재 재무론 같은 경우는 다 배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까지는 굉장히 쉽게 패스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글로 알고 있는 걸 영어로 보면은 읽히거든요. 영어가 틀리게 써있든 맞게 써있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보세요. 근데 3차에서 막히세요. 한국의 기사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3차에 SA가 있잖아요. 그리고 3차에 과목이 다 바뀌어요. 10과목이 쑥 나가고 다른 14과목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때부터요. 그냥 영어책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난이도로만 비교를 해드리면요. 기간 비슷하지 않아요? 어차피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회계사 요즘에 3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4년 정도 안에 못 붙을 것 같은 메리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요즘 학생들 트렌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CFA도 똑같아요. CFA도 이걸 막 6년, 7년, 뭐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트렌드라고 해서 4년, 5년 정도에는 끝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똑같지 않을까? 근데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직장인들이 이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계사는 굉장히 국한된 파트에서 깊게 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그런 것들을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죠, 애들이. 근데 이게 CFA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도 일단 많고 객관식이고 굉장히 다양한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시간적인 면을 제외하고요. 중급회계세법, 네. 나 중급회계, 고급회계, 아니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법이랑만 해도 CFA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CFA를 할까 KICPA를 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CFA 쪽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시는 국제적인 거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둘 중에 만약에 내가 뭘 하나를 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개업을 하실 생각이 아니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CFA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모든 인더스트리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인더스트리가 안 좋을 때는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디시즌 메이킹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네,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KIA 하셔도 나중에 CFA 한 번씩은 눈독을 들이실 거예요. CFA 있으시면서 KIA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 솔직히 못 봤어요. 네. 또 질문, 네, 질문. 네. 아, 네. AICPA랑 CFA랑 어떤 걸 먼저 준비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CFA 1차를 먼저 봤어요. 1차를 먼저 보고서 회계 과목이 너무 후달린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제가 왜냐면은 전 중급 회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강의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 강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 같은 경우는 한국 회계사 시장에서 거의 99%가 그 선생님 강좌를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모르니까 이게 후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재무제표 분석을 할 거면은 회계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회계사를 1차를 끝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CFA 2차를 하고 3차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2차 과목을 나중에 여러분들 2차 다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예요? 1차만 하고 그냥 맛만 보고 마실 거예요? 2차를 가실 건데 2차를 가시게 되면 회계 과목이 굉장히 포션이 커져요. 20%가 들어가요. 10과목 중에 10%씩이 N빵이잖아요. N빵이라는 말 모르시죠? 20%가 근데 회계예요. 그리고 20%가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주식은 어차피 다 처음 배운다고 가정을 하셨더라도 회계 같은 경우 20%거든요. 근데 제가 AICPA를 한 상황에서도 그 CFA 2차 회계가 이렇게 저 거의 만점 맞았었거든요. 회계 과목은요. 근데 만만치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하실 거면은 잘 가르치는 분 거를 꼭 회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꼭 다 들어보시고요. 잘 가르치시는 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따라가기가 정신적인 건강이 좋으실 거예요. 네. 네. 둘 다 준비를 할 거면요.
1차를 하시고 AI를 하시고 2차, 3차를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회계 과목이 중요하니까. 아니면 AI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CFA 1, 2차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회계 과목이 크니까요. 그게 정말 그 공부하실 때 열 과목에서 한 과목 빠지는 게 얼마나 큰지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한 과목을 안전빵으로 점수를 확 맞고 간다는 그 느낌은 합격 점수 아시죠? 합격 점수가요. 써줄게요.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인데요. 이게 상위 1%에 곱하기 70%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1%가 100점을 만다고 가정을 하면은 70점 정도가 합격선이 돼요.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점 맞겠죠. 그렇죠? 99점 100점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95점 맞을 거 아니에요. 상위 1%인데. 그러면은 7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정말 내가 잘하는 과목이 한 10점, 20점 정도 여기서 까고 들어간다 하면은 나머지 5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반타작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에서. 3분의 1 찍고 중간중간에 걸러걸러 한 문제만 맞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데서 베네핏이 있는 거죠.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회계 같은 네. 게 재무 중이잖아요. 네. 회계는 어느 정도 알아요? 회계랑 재무랑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회계사가 배우는 회계랑요. CFA에서 배우는 회계랑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회계라고 얘기를 하면요. 회계사가 배우는 회계는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과거, 그러니까 CFA랑 회계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되냐면요. 이게 과거에서 현재로 해서 미래로 이렇게 타임라인이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현재로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과거를 보는 게 회계사고요. 현재로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CF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업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페이퍼죠. 재무제표에 그릇에 어떻게 담아낼 건지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북키핑, 회계,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를 제대로 잘 작성을 했는지 하는 게 감사고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보는 게 세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상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 CFA는 포커스가 달라요. 현재 있는 정보 있죠. 재무제표나 아니면 현재 intrinsic value나 market value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식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채권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자율 이럴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인지 다운인지 롱인지 숏인지 롱할 건지 바이할 건지 아니면 팔 건지 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고요. 회계사에서 말하는 회계는요. 북키핑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이렇게 반영하면 어떤 이펙트가 있고 저렇게 반영하면 어떤 이펙트가 있고 CFA는요. 이거를 읽어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런 레이쇼가 나오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PER이라든지 PB라든지 EBITDA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그게 과연 적정하게 밸류에이션이 된 건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포커스죠.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회계가 아닌 다른 인더스트리. 네. 그랬을 때 CFA나 네. 어느 파트에 계시는데요? 항공 IT. 항공 IT요? 어떤 시너지를 보고서 오셨는데요, 여기는요? 저는 그걸 찾으러 왔죠. 찾으러 오셨어요? 어떤 자기가 만약에 공대 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면은 저는 시너지가 그냥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아, 네. 아, 네. 지금 제가 뭐 개발을 하거나 뭐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회사가 전화통이라서 네. 그래서 굳이 이쪽 분야만 뭐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가졌다 보니까 네. 회사로 이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네. 봤을 때 CFA라는 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데 CFA로서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팀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라든가 포스코 같은 데라든가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캐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벤처캐피탈 같은 거 굉장히 M&A도 많이 하고요. 분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기업 단위의 트랜잭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아셔야 되잖아요. 어떤 트랜잭션인지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떤 이펙트가 있을 건지 만약에 그냥 그 이제 관리 직급으로 안 가시고 그런 디시즌 메이킹을 안 하실 거고 그냥
그런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 그쪽에 적당한 관리자 쪽으로 트랙을 타실 거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관리직으로 가셔서 CFO 쪽에 트랙을 탄다는 거 아니면 재무부라든가 기업 재무부라는 게 있죠. 파이낸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부서에 트랙을 타실 거면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무랑 회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CFO로 가려면 요즘에는 회계부서 들어갔다가 재무부서를 거치는 트랙이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슈가 딱딱 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분할이라든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거 터지셨을 때 재무제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의사판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커멘트까지 날려주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빠른 시간 안에는 배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배울 수는 있겠죠. 자기 혼자 공부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점 등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재무랑 회계 쪽으로 트랙을 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격증을 땄으면요. 공부를 했잖아요. 4년을 투자를 했는데 안 쓰고 그냥 짬 시키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짬 시키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이거 재밌어요, 하다 보면. 네. 쓰이는 기술이잖아요. 내가 맨날 하는 일들이 신문지상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를 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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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으로요? 그게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인사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인사부에서는요, 1차, 2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땄나 안 땄냐가 솔직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땄으면 가능점이 있고, 안 땄으면 어쨌든 얘가 앞으로 딸지 말지에 대한 컨설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딴 거에 대한 가능점을 주고, 안 딴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베네핏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1차, 2차, 3차에 대해서는. 근데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할 때 이제 드러나는 무형자산이니까. 2차까지 하셨으면요, 시중에 나오는 모든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하실 수 있으세요. 팬시하게, 굉장히 팬시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서류상에 있어서의 베네핏이 있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인사과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뷰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그거에 대해서 쳐주시긴 하세요. 아, 1차 합격을 했구나라는 건 모르겠고 2차를 합격하고 저는 인터뷰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2차를 합격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학술적인 거에만 머물려서는 안 되고요. 실무적인 거랑 버무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코멘트를 계속 해주시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레벨 2까지 땄다고 쓰고. 네. 자격증을 사실 3까지 따오는 3년 다시 한 번. 네네네. 있어야지. 네. 그거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증명하고 나이가 있고. 네, 레벨 3까지 따시면요, 그냥 합격했다고 쓰시면 돼요. 네, 합격했다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합격증이 이제,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합격했다고 레즈메 나 합격했어요 라고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는 언젠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받는 거기 때문에 합격하고 실무 경력이 없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너 왜 이렇게 자격증 없는데 이렇게 썼어? 라고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으세요. 위력이 좀 있나요? 그냥 자격증이 레벨 3나 2 정도 따는 네. 이걸 보면 굉장히 위력. 아, 어떤 어느 정도의 위력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위력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인터뷰는 거 많이 올라가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골드만삭스 빼고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네. 자격증 있는 상태에서는요. 네. 외국계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HSBC에서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느냐고요? CFA랑 글쎄요. 네. 외국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는 솔직히 이렇게 제가 커멘트를 해드리긴 못할 것 같은데요. 추세로 보면요.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CFA를 많이 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베스트 하신 분들 지금 중에서도 CFA가 없는데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IB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있으면 이제 그 정도죠. 아, 얘가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은 굉장히 꽉 채워져서 왔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한두 번 정도 질문하고 넘어가는 정도고 꼼꼼히는 체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적인 걸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왕을 다 깰 수 있는 그런 수트, 아이언맨 수트 같은 그런 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남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지. 이게 무슨, 예, 무슨 그렇잖아요. 슈퍼마리오에 무슨 별이 막 이렇게 타는 그런 아이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서 다른 거를 찾는다는 건요. 네, 그거는 본인 역량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커리어를 쌓아 나가시면서 중간에 이제 아,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자본 시장이 모든 거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나왔을 때 내가 커멘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부분이 없고, 굉장히 흡수도 빠르고,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도 내가 당연히 이해가 빠르다는 거는 그럴 정도 베네핏이지, 이거에 대해서 뭐 프리패스권을 얻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저 뒤에 부분 먼저 바꿔 할게요. 네. 시험이 레벨 1은 원리 중심으로 나와서 네. 시기 같은 건 안 될 것 같은데, 레벨 2나 3 같은 그 시점에 경제 이슈가 아, 이슈를 탄다고요? 아니요, 이슈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회계 사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나요? 근데 CFA는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 세계에서 그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던 사항을 반영을 하기는, 그러니까 시간 텀을 좀 두고, 그리고 그렇게 반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만 했다고 하면은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내시지, 문제장에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지, 그거를 프랙티컬하게 그런 이슈를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꼬운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이슈에 대한 거는 강사분들이 그냥 들으실 때 이렇게 엮어서 공부를 하시라고 커멘트를 해드리는 거지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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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기 차초 같은 경우는 CFA 차초 같은 경우는 ASP 같이 네. 그 차트를 다루려면 요건이나 과정이 좀 까먹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 질문해 주셨냐면 CFA랑 AICPA랑 합격한 이후에 차터,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격증을 완전히 라이센스를 받기 전까지 과정이 힘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AICP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CP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계법인에 들어가가지고 감사 몇 시간, 그게 주마다 달라요. 감사 몇 시간, 그 다음에 뭐 인차지의 도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경력상 몇 년 있어야 되고 학점 요건도 있어요 또. 근데 CF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investment related field에서 몇 년간 일해라. 이 정도? 그 필드가 굉장히 넓어요. 조교도 되고요. 뭐 그냥 회계법인, 그냥 뭐 investment advisory firm, management firm, asset management, hedge fund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력을 못 채워가지고 차트를 못 받는 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FA는 인차지의 도장이요? 저도 없네요. 죄송해요. 저도 합격만 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필요 없는 거, 필요 있나요? 필요 하나요? 인차지의 도장이? CFA 라이센스를 받으려면은 위에 인차지의 도장이 필요하나요? 그래요? 3년 후에 답변해드릴게요. 네. 한 번만 더 좀 받고, 네. CFA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요? 죄송해요. 재수 없죠. 근데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 힘들었는데 재밌었고요. 저는 회계가 제일 재밌었어요. 회계가 제일 재밌었고요. 잘 가르쳐줘서 회계가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전 채권 쪽도 솔직히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계속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드려야 되죠? 공부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강사분들이 실무적인 거를 많이 버무려 주실 때 그럴 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건요, 좀 어려웠던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파생 상품이 저는 좀 그쪽이 좀 약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적인 부분이 좀 예, 약해서. 네. 경상계열 전공자가 쉽게 이해 되냐고요? 당연히 경상계열 전공자라면 학과 공부랑 연관이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